노래에는 우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맛이 곧 노래의 맛 아니겠습니까? 단, 짠, 신, 쓴, 매. 달고, 짜고, 시고, 쓰고, 매운 노래의 맛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박미연의 트롯의 참맛! 노래 참맛을 보여줄 수요일의 여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박미연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롯의 참맛 수요일의 여자 박미연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녹색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네요. 요즘 이 아주 연 녹색이 네. 좀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네. 이때를 기다렸다가 이 옷을 입고 왔죠. 약간 메뚜기 같기도 하고 여치 같기도 하고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강생 이원의 김수아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TBS FM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미션곡 앞에 어떤 노래인가요? 당연하죠. 이게요. 사실 작년에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가 안 되었어요. 노래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네. 듣기만 해도 자, 뭔가 그려져요. 이게 바로 문희옥 씨의 꽃놀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작곡했어요. 전국 노래 자랑의 악 단장님인 신재동 선생님의 곡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예쁘고 경쾌한 폴카 리듬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벗고 나들이 가면서 설랑설랑설랑설랑 부를 나를 기억하시면서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워보자고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요 사랑하는 님과 룰루랄라 꽃놀이 떠나는 설렘을 노래한 겁니다. 네, 듣기만 해도 뭔가 기분이 이렇게 막 좋아지는 것 같고 그죠? 살랑살랑하게 불러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폭스트롯이라고 그래서요. 쿵짝 쿵짝 쿵짜짝 쿵짝 여우가 펄짝 펄짝 그 뛰는 모습의 리듬이에요. 네, 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준비. 자 몸 좌우로 살랑살랑 아주 가볍게 그리고 이쁘게 사랑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날 꽃놀이 갑니다. 그라비처럼 나폴라폴 꽃바람 쐬러 갑니다. 헤이. 준비는 따로 필요 없죠. 사랑만 갖고 떠나요. 사랑은 달기만 해요. 여러 꿈 잡기만 해요. 아이고 우리 감독님 깜짝 놀랐죠. 제가 여기 귀가 잘 안 들려서 살짝 여기를 조절한다는 게 그냥 악기를 돌려버렸네. 아 그랬어요? 방송사고 못 들었죠. 저 노래 심취하느라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 감독님이 재빠르게 아마 저쪽에서 조절했을 거예요. 아. 눈이 커지시더라고. 아, 저는 제 노래에 집중하느라고 아,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네. 오늘 딱 저의 분위기와 잘 맞는 곡인 것 같아서 맞아요. 집중하고 네. 불렀죠. 가장 샬랄라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도 하고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 저 뒤에 있는 그림 보이죠? 저 왕관 쓴 모습. 아. 네. 자, 저 아트입니다. 모습 아트. 바로 이겁니다. 예. 자, 노래를 부르실 때 가볍게 툭툭.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폭스트롯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폭스, 여우가 펄짝펄짝 뛰는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가주시면 돼요. 자, 제가 보면 우리 김수아 씨가, 코소리를 살짝 들어가잖아요. 네. 아주 이쁘게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불러보고. 자, 가볍게, 귀엽게. 자, 나들이 떠나보겠습니다. 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날 좋아요. 꽃놀이 갑니다. 나비처럼 나폴나폴 꽃바람 쐬러 갑니다. 오늘 자꾸
깜빡거리면서. 그 맑은 날 솜사탕 하나 들고 그 꽃놀이 가는 그런 기분으로 불러주셨어요. 눈썹에 마법을 부리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클로즈업을 시켜줘야 그 눈썹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코봉의 노래는 눈썹에서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가희 아나운서, 우리 방금 부른 우리 김수아 씨. 아, 노래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저만큼 잘하시는 것 같다? 자,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자, 제가 가나요? 네, 이가희 아나운서 가보겠습니다. 가자! 나폴라폴. 나폴라폴. 나이가. 하나가 준비, 시작! 사랑바람 살랑살랑. 네, 자 그래서 땡입니다. 사랑바람 오늘은 살랑. 왜 이게 딩동댕 하는 걸 안 갖다 놓으셔가지고 땡칠 땡 것 같아서요. 한번 칠 것 같아요. 사랑바람 살랑살랑 사랑바람 사랑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날. 자, 사랑바람 살랑살랑 사랑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자 액센트 기억하세요. 자 같이 한번 불러보고 그 소절 한 번 더 준비 시작. 사랑바람 살랑살랑 불어오는 날 꽃놀이 갑니다. 셋넷 나비처럼 나폴나폴 꽃바람 쐬러 갑니다. 여기에서는 좀 밀고 당길 때 꽃바 밭자를 예, 화살을 당기듯이 꽃바람 잠깐 멈추었다가 놓으면 샥 달려가듯이 꽃 바람 쐬러 갑니다. 꽃바람 쐬러 여기에 꽃바람 쐬러 0355님이 에이 가희씨 장난치지 마시고 저 굉장히 진지하게 임한 건데요. 저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흐흐흐 이가희아나 왜 그러세요? 라고 초딩 음악 시간 같아요. 가희아나 김처봉마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 걸 알고 딱 꼬집네요.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요, 선생님. 진지하게 하고 자, 있는 건데요. 자, 우리 이원내님 가겠습니다. 네. 에이, 몸차우도 이쁘게. 하나, 둘, 시작. 사랑바람 살랑살랑 저. 불어오는 에이, 에이. 건더리 갑니다. 셋, 넷. 나비처럼 허이. 나폴나폴 허이. 꽃바람 쐬러 갑니다. 아주 작정하고 왔는데. 아, 이렇게 약간 힘 있는 목소리에 네. 살랑살랑. 그럼요. 이 노래도 괜찮네요. 힘이 있으면서 갖다 호흡을 섞어주니까 네. 아주 이쁘잖아요. 네. 오늘 작정하고 오셨네. 오늘은 내가 위너다. 내가 네. 오늘 한번 1등 해보겠다. 3067님이 네. 그 예전에 인기 있었던 쟁반 노래방처럼 천장에 쟁반 달아두면은 긴장감이 100배일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뭐. 그러니까. 머리에서 내가 불이 나겠는데요.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이가희 아나운서 위에만 쟁반 달리면 딱 끝나요. 헬멧을 쓰고 오든지 뭐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원혜님은 늘 노래를 잘하셨다. 아, 여기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특히 잘하네. 두 분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아니다 셋 다 잘해가지고 살짝 빼놓을 뻔했어요. 자 꽃. 바람 쐬러 갑니다. 여기 한번 리듬감을 주시라는 거. 자, 거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에이, 궁금증. 시작. 꽃바람 쐬러 갑니다. 연결. 준비는 따로 필요 없죠. 사람만 갖고 떠나요. 여기서는 좀 연기하듯이. 앞에 사랑하는 이한테 준비 애교를 좀 애교 있게 준비. 자 오른손 들어요. 오른손 들어가지고 자기에게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준비는 따로 필요 없죠. 사랑만 갖고 떠나요. 네, 애교 부릴려니까 애교 없는 저로서. 그러나 몸이 막 근질근질 하시죠. 아니 또 연기라고 생각하면 또 애교 같아요. 네. 네. 약간 자, 손가락 이렇게 찌르는 찌르면서, 동작 같이 살짝 하면서 콕 찍으면서 자 우리 자 눈썹으로 마법을 부리는 코붕이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네 박자 드릴게요. 시작. 준비는 따로 필요 없지. 사랑만 갖고 떠나요. 사랑은 살기만 해요. 요렇컴 요렇컴 좋기만 해요. 거기서는 좋다는 듯 예? 달달한 마음. 봐봐. 달달하고 좋고 이런 생각을 하고 오면 이런 부분이 사랑은 사랑은 달기만 달기만 해요. 요렇컴 요렇컴 좋기만 해요.
촥 이런 데다가는 호흡을 좀 넣어주시고 소리를 눌러서 절제를 해줘라. 오히려 달기만 해요. 좋기만 해요. 보다 달기만 하고 좋기만 하고 이런 데는 소리를 좀 줄여서 가보겠습니다. 자, 꽃바람 쐬러 갑니다부터 우리 오늘 아무튼 제대로 1등 해보겠다 달려오신 우리 이원내 씨 갑니다. 시작! 꽃바람 쐬러 갑니다. 옳지! 쿡쿡 찌르면서 준비 따로 필요 없죠. 헤이, 헤이. 사랑만 갖고 떠나요. 사랑, 옳지! 사랑, 사랑. 달기만 해요. 좋아요. 헤이. 여러 꿈, 여러 꿈, 좋기만 해요. 그거예요. 소리가 아니, 너무 잘하시네요. 좀 이렇게 입체감 있게 해줘야 돼요. 네. 응? 두드러지는 부분들 그리고 네. 싹 이렇게 좀 들여주는 부분들 이런 거를 진짜 내가 아주 명연기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가면 네. 저절로 됩니다. 오늘 뭐 난리 났네요. 쟁반보다 마이크 앞에 밀가루 팡 나오는 거 설치해주면 좋을 것 같다. 틀릴 때마다 밀가루를 투척한다. 극한 직업이네요, 정말. 윤드린TV님이 오늘 이가이 하나가 최고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잘못된 해봐야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교통 다녀와가지고 아, 네. 실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9시 32분 정보센터입니다. 성산대교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성산대교 남단 부근 3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때문에 성산대교 강남 쪽으로 건너는데 뒤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로 밀립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장수에서 송내까지 3km 정도 정체입니다. 한편 2022년 연등회와 봉축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5월 1일 새벽 3시까지 종로 일가에서 흥인지문 양방면 통제가 되고요. 30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는 동국대학교 앞에서 흥인지문 사이로 양방면 통제가 됩니다. 이 밖에도 5월 1일 오전 9시에서 밤 12시까지 안국동 사거리에서 종로 일가 양방면 교통 통제가 된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매일 밤 9시를 기다려요. TBS 95.1 주파수 고정. 신나는 노래 비타민 사연 이가희의 러브레터 새 참맛 오늘은 문희옥의 꽃놀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박미연 선생님께 배우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TBS 7 무료입니다. 일단 8328님이 원혜님은 합격! 안졸리나 졸려님은 코봉이님 애간장을 녹이시네요. 두 분은 일단 합격을 하셨어요. 용드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가이 아나운서만 안 했대. 빨리 해봐야 그래서 많은 분들 기대하시는 것 같아서 부응해드리고자 네. 해보겠습니다. 네. 동작을 같이 하면서 팔도 폭발로 들어갑니다. 준비는 시작! 준비는 따로 필요 없죠. 사랑만 갖고 떠나요. 좀 어렵죠. 네. 그 콧노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허밍. 평소 하듯이 하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요거를 딱 멜로디를 짚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흥얼흥얼 그냥 콧노래를 해도 되니까요. 네. 막 야 여기 어렵다 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진짜 콧놀이 가서 네. 경치 보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흥얼거리듯이. 그렇죠.
너무 막 이렇게 하듯이 알았죠? 예. 네. 굳이 그럼 요런 부분은 특별한 설명하지 않고 각자 그냥, 스타일대로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하고 네. 콧소리 내면 그렇죠. 되겠네요. 너무 좋다. 이러면서 저 같으면 오. 자, 사랑은 사랑은 달기만 해요. 요렇컴 요렇컴. 기만 해요. 이렇게 좋다, 행복하다, 이쁘다 표현은 노래에서는요 호흡을 실어주는 거예요. 호흡으로 사랑해 이것보다 사랑해 하듯이 행복해 행복해 이렇게 호흡이 동반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사랑은 달기만 해요. 이런 부분은 호흡을 섞어서 다 같이 다음 연결까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게요. 시작. 꽃놀이 갔다 왔네요. 그렇죠? 각자 노란 꽃, 네. 파란 꽃 네. 제 스타일대로 하라고 하셔서 아니 그게 노란 꽃, 파란 꽃을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라플라폴, 라플라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사실 가장 이쁜 게 저는 인간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양백미, 화양천리. 인양말리라고. 술의 향기는 백미를 가지만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그것보다 더 멀리 가는 건 사람의 향기이더라. 그래서 우리 향기에 취해서 오늘 이 노래를 또 흥겹게 한번 불러봐야죠. 좋습니다. 네. 포인트 짧게 한 번만 네. 짚어주시고 가볍게 같이 부르자. 불러봐요. 가볍게 신나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를 어떻게 불러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려워지니까 신나게 부르되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하고 이쁘고 달콤하고 이런 부분은 소리를 절제하면서 호흡으로 섞어서 하자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준비는 따로 필요 없죠 할 때 살짝 찍듯이 찍는 동작 같이 하면서 거기에 콕 찌르지 말고 살짝 터치하듯이 살짝 터치하듯이 준비는 따로 지금 준비가 아니라 찍고 와야지. 준비는 따로 필요 없죠. 이렇게 애교 있게. 그 포인트 같이 생각하시면서 네. 따라 불러보죠. 자,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신나게. 딴따라라라라. 흥겹게 준비. 시작. 사랑, 바람, 살랑, 살랑 불어오는 날. 꽃놀이 갑니다. 갑니다로 이렇게 가사가 끝났는데 선생님 뭐 나만의 꽃놀이 장소 혹시 있으세요? 저는 늘 일 집 일 집 한 번에 몰아쉴 때 명절에 아 네. 그 꽃놀이 못 가셨겠네요. 네, 특별히 꽃놀이는 못 가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더 그윽하잖아요. 놀이교실에 가면 사람이 많아요. 요즘은 부러워요. 보고 싶어요. 못 봐요. 그런데 이제 5월부터는 또 노래교실이 이제 오픈되기 때문에, 정말 한 2년 동안 못 본 우리 회원님들 만날 생각이 요즘 설레입니다. 뭐 꽃놀이 갈 날이 뭐 있어요? 노래교실 가면 되는데. 여러분 아셨죠? 꽃놀이는 노래교실로 오시는 겁니다.
네? 선생님,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만양천도 있고 불광천도 있고 그동안 많이 돌아다니셨으니까 이제 노래교실 나오세요. 공이 사인님이 가이아나는 끝까지 음을 못 찾은 것 같은데요 라고. 아니에요, 저는 제 음대로 가는 건데 이 멜로디가 저를 못 따라오는 겁니다. 가이아나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멋져요. 감사합니다. 2349님은 우리 박 선생님 덕분에 봄밤에 꽃놀이 잘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배운 문희옥의 꽃놀이 원곡 준비해놨습니다. 나머지 꽃놀이는 이 노래 같이 부르시면서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라이브 초대석은 가수 양이나 씨 함께합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할게요. 매주 수요일엔 트롯의 참맛!